오늘부터 호남권역 예방접종센터인 조선대병원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. 지금 이제 바로 이제 뭐 항체가 생기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일단 맞았으니까 조금 더 안심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.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은 광주와 전남북, 제주 지역의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등으로 21개 의료기관의 종사자 4,700여 명 가운데 500여 명이 센터에서 접종을 받을 예정입니다. 나머지 의료진들은 오는 10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배송받아 소속된 병원에서 접종받게 됩니다.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진행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광주에서 대상자의 60% 정도가 접종을 마쳤습니다.